7, 80년대만 해도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 카퍼레이드를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었죠. 하지만 갈수록 기능인 홀대 분위기가 만연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점차 멀어지고 있는데요. 기능 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일부 인기 직종에만 몰릴 뿐 해마다 크게 줄면서 국가 기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숙련된 솜씨로 냉매가스의 압력을 조절하고 양을 측정합니다. 지난해 충북 기능 경기 대회 냉동 기술 부문 금메달 리스트인 하석훈 군. 올해는 전국 기능 경기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어떤 기술을 배우면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냉동 기술이라는 기술에 큰 그 흥미가 생겨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린 올해 충북 기능 경기 대회엔 36개 직종에 224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특성화고 학생들로 일부 인기 직종에는 지원자가 몰린 반면에 용접, 미장 등 기피 업종은 지원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용접 종목의 경우 대회 참가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종목 경기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올해 전국 기능 경기 대회는 모두 50개 직종에서 열리지만 도내 참가 선수는 36개 직종에 그쳤고 지난 2018년 265명에서 지난해 238명, 올해는 224명으로 해마다 크게 줄고 있습니다. 더불어 충북 출신 국제 기능 올림픽 대회 입상자도 지난 2013년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얼마든지 기술 하나로도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위상,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해줌으로써 충북의 자산이자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숙련 기술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